대통령은 북괴 미군 정찰기 격추 사건에 관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. 4월 15일 동해상공에서 격추당한 EC-121 미국 정찰기는 그동안 우리가 확인된 모든 정보와 그동안 우리가 수집한 여러 가지 확실한 근거에 의할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. 첫째는 이 비행기가 격추당할 당시에 있던 위치는 분명히 홍해 상공이었다는 점과 또 이 EC-121 정찰기가 그 당시에 북괴의 영광을 침범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행기를 공격을 해서 격추를 시킨 자가 바로 북한 괴뢰 공군이었다는 이 세 가지 사실이 확실히 확인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이것은 틀림없는 국제법을 무시한 하나의 해적 행위라고 우리는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